一，释放。르노 코리아의 신형 하이브리드 SUV 오로라 1의 이 베이스가 되는 차량은 바로 지리의 식류의 L입니다. 이 지리의 식류의 L은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판매하고 있는 차량인데요. 해외 판매명은 지리 몬자로입니다. 특히 이 차량은 러시아 시장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2022년에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발발한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호권 국가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대거 러시아 시장을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도 이제 부품 조달 문제로 저 개인적으로는 자동차 기업 중에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본 기업은 현대차와 르노가 아닐까 싶습니다. 르노도 러시아에 공장이 있었고 러시아 로컬 업체를 인수하면서 러시아 시장에 상당히 공을 기울였고 현대차는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주저할 때 누구보다 빠르게 제3세계에 진출한 기업입니다. 인도 시장이 그랬고 인구가 많은 터키 시장도 그랬고 러시아 시장도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상황이 조금 아쉽기도 한데요. 이렇게 부품 조달 문제 등으로 인해 현대차와 같은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러시아 시장에서 사실상 철수를 한 상황이다 보니까 반사 이익을 본 회사가 바로 이 중국 자동차 업체입니다. 특히 이제 중국의 지리는 2023년에 거의 10만 대에 가까운 차량을 러시아에 판매하면서 2022년과 비교해 판매량이 3.5배가 늘었습니다. 전쟁 발발로 인해 러시아 시장에서 중국 자동차의 영향력이 상당히 커졌는데요. 오늘 보실 영상은 이 러시아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리 몬자로의 차량 영상인데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르노 코리아에서도 생산될 오로라 1에 대한 어느 정도의 아이디어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